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기호 쌤의 설명을 들을 겁니다. 일단 논술 시험이 무엇이냐? 논술 시험이 뭐냐? 일단 수시와 정시에 있어서 논술 시험은 수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종, 자 교과 이런 전형은 내신이 좋아야 되죠.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특기자하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자, 논술 전형은 내신이 나빠도 내신이 없어도 됩니다. 내신이 이건 좋아야 되고 내신이 나빠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학종과 교과,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정시와 관련해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논술을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정시는 국, 수, 영, 탐, 탐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텐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하니,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렇게 상위 15개 대학 안에 들어가려면 특히 이 건동홍숙, 중경외시 라인에 들어가려면 특히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여기 들어가려고 해도 둘둘둘둘둘 이렇게 나와도 될까 말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시를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하면 역전극이 가능한 게 논술 전형이다. 그래서 정시 올인 그거 별로 안 좋다. 정시 올인 하지 말고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평행해서 해라. 이거야.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와 별로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학종은. 자 이제 역전승이 가능하다. 이거야. 물론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최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례를 보면 역전승의 사례인데 자,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와 도구 동문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올해죠. 국, 수, 영, 탐, 탐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신 등급이고 자, 이랬을 때 국어 3등급이고 영어 3등급이에요. 연세대 가기는 정시로 가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내신 성적도 뭐 3.5등급이에요. 그런데 영어 영문과 외대 EICC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박교쌤 수강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보면 역전극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게. 연세대 도구동문학과 국어 3등급 사탐 하나 3등급 나왔죠. 이것도 정시로는 어림없지만 내신은 4등급이고 그런데 논술 전형으로 갔으니까 역전이 가능한 그런 전형이다.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죠. 연세대는. 자,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무역학과 서울 캠퍼스입니다. 자, 근데 국어 4등급에 사탐 4등급이 나왔어요. 수학도 3등급이죠. 이러면 이건 역전극이 맞죠. 자, 내신도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인데도 수능 최저 2등급 두 개를 통과해서 합격한 케이스죠. 그래서 2등급 두 개면 되는 데가 경희대죠. 외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포르투카로. 자, 어때요? 국어 5등급에 수학 5등급입니다. 자, 국어와 수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사탐 이렇게 해서 체제를 맞춘 거죠. 이렇게 체제를 맞췄습니다. 외대 두 개 합해서 체제를 맞췄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역전극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동국대 국어국문과인데 수학에서 6등급이 나왔다. 일단 인서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잘했죠. 여기 국어와 사탐은 잘하죠. 자 이런 경우에 특정한 과목만 잘할 경우에 논술 전형을 준비해라. 여러분이 정시를 한다면 전과목이 전부 다 1, 2등급 나와야 된다. 이거. 1, 2등급. 그런데 국수영탐이 골고루 1,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한 과목 특정 과목에서 3등급 뜨거나 4등급 뜨거나 5등급 뜬다면 논술 전형을 반드시 준비하라 이거야. 그래야 역전한다 이거야. 자 이제 그러면 논술 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은 어떤가요? 논술 시험의 출제 범위는 일단 국어 영역에서 문학 그리고 비문학 제시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에서 사탐 9개 과목에서 나오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과목은 사문, 생윤, 자 윤리와 사상, 그리고 법정, 그리고 이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나오죠. 사문, 생륜, 윤사, 법정, 이제 경제가 많이 나와요. 경제. 자, 그리고 이제 지리 과목 두 개와 그리고 역사 과목 두 개.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요 다섯 개 과목에서 많이 나오고 어쩌다가 한국 지리나 또는 역사 과목에서 어쩌다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상경계열 학생들은 경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상경계열 논술 따로 있는 경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를 잘 선택하지 않잖아. 근데 상경계열이잖아. 물론 일반계열, 인문계열에서도 경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술 대비가 필요하다. 논술에서는 사탐 9개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사회탐구 내용을 다 가르쳐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다 가르쳐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탐만 공부하고 논술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 시험을 치면 사탐의 배경 지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논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사탐적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출제 범위는 국어 영역과 사탐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주로 출제돼요. 특히 뭐가 나오냐면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통계 자료 있죠. 자료 해석 문제가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이 자료 해석으로 결판 나는 대학이 연대, 그리고 서강대, 성대, 그리고 외대. 외대는 사회계열입니다. 사회계열에서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립대. 자, 이런 대학들이 자료 해석으로 결판 나는 대학들이에요. 주로 상위권 대학이죠. 물론 숙대도 있습니다. 숙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리 논술. 수학이 출제 범위가 되는데, 그거는 경제, 경영학과일 경우에 이런 계열일 경우에 있는 일부 대학, 한양대 같은 대학들 있죠.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뭐 사회계열에서 출제되는 대학은 경희대 사회계열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대 사회계열이 있는데 이대 사회계열은 이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앙대. 상경계열이죠. 중앙대, 상경계열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뭐 이 정도 건국대. 이렇게 여섯 개 대학에서 수리논술이 출제된다. 그런데 이제 전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전체에서 수리가 출제되는 대학이 이제 연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여러분들이 수학 3등급 이상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인문계 수학 3등급 이상 돼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 어렵진 않습니다. 쉬워요. 영어 제시문 나오는 곳은 이대.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 이대 인문계열, 자, 그리고 이제 외대 인문계열, 그리고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랑 똑같으냐면 출제 범위는 결국 수능 국, 수, 영, 탐의 출제 범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랑 논술 공부는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제 유형은 뭐냐? 출제 유형은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시문을 요약하라 이렇게 출제됩니다. 근데 요약을 딱 시켜보면 그냥 여러분의 수준이 그냥 금방 드러나요. 독해 실력이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비교하라. 그리고 비판해라. 비교 비판해라. 그리고 설명해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네 견해를 주장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설명형에서
자료 해석형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료 해석은 설명과 비판에서 같이 출제됩니다. 자료 해석형. 그래서 이제 대안과 주장은 견해 제시형이라고 부릅니다. 견해 제시형. 자, 비판과 설명은 논정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강조하는 유형이고요. 요거는 독해. 이해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 유형은 요약하라, 비교하라, 비판하라, 설명하라, 대안을 제시하라, 주장하라. 요렇게가 전부 다입니다. 자료 해석도 설명하라와 비판하라 유형입니다. 요렇게 출제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준비 시기는 언제냐 이겁니다.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독해력이 기본입니다. 독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독해 연습은, 이 독해 연습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문학 독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계 그래프를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비문학이나 문학, 이거 독해할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독해와는 달라요. 왜? 국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16페이지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읽어내서 일치 불일치 문제를 주로 찾고 추론적 독해를 하는데, 논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논술에서는 120분 또는 90분에서 120분 동안 4페이지의 문제를 읽어내고 제시문 가와 나와 다 사이에 연관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이 독해 방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독해 방법을 배워야 된다. 독해법을 배워라. 문학 독해법과 비문학, 통계 그래프 독해법을 철저하게 다시 배워라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글쓰기를 해야 돼요. 글쓰기. 여기서 글쓰기는 글짓기하고 달라. 101장이 아니야. 아름다운 글, 미사여구, 문학적 글쓰기 전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돼. 오로지 이 글쓰기는 논리적 글쓰기야. 논리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주로 논정을 배우는 거야. 논정. 논정이란 뭐냐. 추론 방법을 배우는 건데, 연역법, 연역추론, 귀납추론 이런 게 기본이야. 그리고 변정법, 유비추론, 이런 논정을 배워야 돼.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글쓰기가 글짓기가 아니고 이런 글쓰기라는 거 알아둬야 돼. 요거 배우는 거야. 자, 이거 배우고, 자,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제 사탐 영역에서 추론해서 답 찾기를 하는 건데, 정답 찾기 하는 거야. 정답 찾기. 그래서 정답 찾기 연습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사탐 시간에 배웠던 배경 지식과 다를 수 있다. 사탐 내용인데 그걸 바탕으로 하되 그 배경 지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추론해서 그 다음에 답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사탐에 나오는 이론을 가지고 실제 현상에 적용해서 뭐 한다? 추론한 답을 찾는 연습을 한다. 그게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독해 연습, 글쓰기 연습, 그리고 추론 연습. 이렇게 공부 방법은 세 가지다. 독해 연습, 독해를 열심히 해야 된다. 독해를 잘해야 되고,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를 하는데 논정 방법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뭐 추론 연습을 하는 것이다. 특히 사탐 교과를 가지고 추론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 하느냐? 준비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시작해야 된다. 왜?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이 논술은 뒤에 해도 된다. 근데 뒤에 하는 사람일수록 붙은 가능성은 적다. 점점 희박해진다. 이거하고 똑같다. 1월달, 2월달에 논술을 시작한 학생과 7월달에 시작한 학생의 차이는 얼만큼 벌어져 있을까? 6개월의 차이는 얼만큼의 큰 간격일까를 생각해봐.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수학을 1월달에 시작한 학생과 수학을 7월달에 시작하는 학생의 격차는 얼만큼 벌어질 것 같아? 그것만큼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갈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왜? 이 앞에서 공부한 애들이 바보니? 그러니까 합격할 가능성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1, 2월 달에 스타트하는 게 맞다고. 늦어도 3월 달에 스타트를 해야 앞에 걸 공부할 수 있다고. 7월 달에 가면 5월 달, 7월 달, 9월 달, 그리고 수능 치고 11월 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야. 네가 요행수를 발해서 이쪽에서 네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야.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는 병행이 가능하다. 병행해서 하는 거다. 자, 수능 공부 이꼴 논술 공부다. 논술 공부 이꼴 수능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논술을 공부하면 수능에 심오한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실 수능에 국어 수학보다 논술이 더 어려워. 공부해보면 알 거야. 첫 6개월 동안은 계속 헤매게 돼 있어.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6개월을 견디고 나면 논술은 합격에 도달할 거야. 자, 지금까지 박규호 선생님이, 대치동 박규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술 관련된 강좌의 선생님들을 살펴보고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갑시다. 합격을 향해서.